4학년 1학기 1단원이에요. 촌락 볼게요. 촌락의 생활 모습 한번 보도록 하자. 촌락의 생활 모습, 농촌이에요. 농촌은 들이 있죠. 넓은 들은 뭘로 여기서 있죠? 들은 뭘로 사용돼요? 평평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논으로 사용되고 밭으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과수원으로도 이용을 해요. 농촌의 자연환경은 들판이 있고요. 또 강도 있고요, 하천도 있고요, 또 산도 있어요. 낮은 산, 낮은 산. 또큰 산은 산지촌이겠죠, 그죠? 맞아요? 높은 산은 산지촌이에요. 농촌에서는 벼농사를 져요. 그 다음에 밭에서는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고요. 비닐하우스에서는 꽃을 재배해요. 꼭 비닐하우스에서는 꽃만 하는 거고 밭에선 채소만 하는 건 아니야, 그지? 주로 그런다라는 거야. 알았죠? 과수원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재배해요. 그죠? 농촌에서 볼수 있는 시설, 저수지예요. 저수지는 뭐예요? 여기 물수자도 보이죠? 물을 저장하는 물수예요. 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죠? 인공수로. 주변의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물길이에요. 수로. 물길, 수로가 물길이죠. 그죠? 인공으로 만든 수로예요. 논에 보면, 이 논에 물을 대려면 이 근처에 무슨 물이 흘러가겠지, 그지? 거기서부터 삽으로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서 여기에 와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인공수로예요. 그 다음에 농산물 저장 창고가 있어요. 농산물 저장 창고. 수확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거야. 우리 사과 가을에 수확하죠? 추석 때, 그지? 근데 우리 그거 분명히 설날에도 먹고 또 여름에도 먹어. 좀 비싸서 그렇지.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죠?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농산물 저장 창고에서 잘 보관하는 거야. 우리 감자는 주로 초여름에 수확하거든요, 감자는. 근데 이거 겨울에도 먹잖아. 어디에서 저장한 거야? 농산물 저장 창고에서 저장을 했다가 먹는 거예요. 저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잠깐 저장하는 건 괜찮은데 몇달 저장하는 건다 썩거든요. 그죠? 우리 썩는 거 많이 봤죠? 양파도 잘 썩죠, 그죠? 양파 썩은 거 봤지? 응? 집에서. 자, 뭐라고? 농촌에는 저수지나 농산물 저장 창고나 인공수로 같은 시설들이 보이고요.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 볼게요. 봄에는 논밭을 갈아요. 그리고 거름을 져요. 그죠? 순서가 바뀌었네. 거름을 주고 논밭을 갈아야지 이 거름이 골고루 섞이게 해야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모내기도 해요, 봄에는. 또, 밭에 씨앗도 뿌려요. 여름에는 농작물을 살피고 관리를 해요. 잘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김매기도 하고요. 농약을 뿌리기도 해요. 농약을 안 뿌렸으면 좋겠죠? 선생님은 집에 식물을 많이 기르거든. 근데 농약을 안 뿌릴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완전히 난리도 아니에요. 농약을 안 뿌리면. 또 가을에는 추수한 배를 말려서 팔아야 되겠죠. 농작물, 이 아까 밭에다가 씨앗 뿌린 농작물이라든가 과일을 수확하겠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거예요. 다음에 농사를 준비할 거예요. 원장님 오늘도 수확했는데 상추도 따고 케일도 따고 그래요. 신기하죠? 아니야,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맨날 조금씩 따서 먹어요. 찍어놓은 게 없네.
있다. 많죠? 먹고 싶죠? 그죠? 베란다에서도 따요, 수확을 해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특별히 비닐하우스 같은 게 없으면 다음에 농사를 준비해요.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촌 볼게요. 이게 어촌이에요. 바다가 있죠. 또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모래사장 쬐끔 있어요, 쬐끔. 그뭐 모래사장이 아주 길게 돼 있는 데는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하죠, 그죠? 보통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촌에서는 고기잡이를 하죠. 고기를 이거 다 고기 잡으려고 여기 배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배가 보여요. 물고기 잡고요. 조개도 잡아요. 그 다음에 뭐 조개가 양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송도 신도시 있잖아요. 송도 신도시. 송도 신도시가 옛날에 갯벌이라고 그랬죠. 그죠? 갯벌인데 여기도 조개 양식장이었어요. 조개 양식장. 조개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개도 알 같은 걸 낳겠죠. 그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렇게 뿌려놓은 곳에서 조개를 캐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물고기도 양식하고 조개도 양식하고 김도 양식합니다. 또 염전에서 소금도 얻어요. 아, 송도 신도시 앞에 저기 그 뭐예요? 그 하수도 처리장 송도 신도시 들어오다 보면 여름에 냄새 날 거거든요. 알죠? 그 근처가 염전이었어요. 염전. 여기 염전이 있었어요. 염전에서는 소금을 얻어요. 소규모의 농가밭에서 농사를 져요. 아, 어촌인데 소규모의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농촌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촌에서는 농사 지으면 안 되나? 지기도 해야지, 그지? 맞죠? 우리 삼시세끼 봤잖아요. 어촌편, 그지? 밭에서 조금 따오잖아요, 그죠? 그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이나 해삼이나 전복 등을 따요. 어촌에 볼수 있는 시설은 부두가 있어요. 부두는 이것이 부두죠. 요런 시설, 그지? 부두예요.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물러요. 배, 닻 알지? 닻? 배가 있어, 배가 있어. 항구에 있는데 우리 자동차는 사이드 브레이크 밟아놓지, 이렇게 삐릭하고 땡기잖아, 브레이크, 그지? 배는 여기에, 밧줄로 해가지고 이 쇠, 커다란 쇠를, 이렇게 생긴 쇠를 바다에다가 던져요. 안 그리, 이렇게 안 해놓으면 배가 물에 흘러서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닻이에요, 닻. 알았지? 이 위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거를 도시라고 그러지, 그지? 뭐 요즘 뭐 돛단배는 없으니까 방파제 볼게요. 항구로 밀려드는 파도를 막아줘요. 여기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정도가 여기랑 이게 뭘까? 이 파도를 막아주려고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이거보다 더 크면 더 좋은데 여기는 규모가 큰 항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방파제예요. 방파제 제대로 된데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 이렇게 생긴 거본적 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 블록처럼 생겼는데 이게 우리 교실만 해. 월미도 가도 보이는데.
본적 있어? 이거 콘크리트로 만든 거막 쏟아놓은 거 여기다가 그지? 바다에다 그지? 기억나죠? 그게 그런 거 이렇게 막 해놓은 데가 주로 그걸 보고 방파제라고 그래. 방파제는 파도를 방어하는 거야. 방어. 파도를 막아주는 그 뚝이에요. 뚝. 알겠지? 응? 등대예요. 등대는 알죠? 밤에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건조장. 건조장에서 오징어도 말려요. 물고기. 우리 꽁치 말린 게 과메기잖아요. 요새 TV 홈쇼핑에서 많이 선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려요. 염전은 소금을 얻죠. 어촌의 생활 모습. 날씨가 나쁘면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은 곳은 어촌이에요. 고기를 잡고 많이 잡고 안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 제사의 이름은 풍어제예요. 풍어제. 물고기 어짜예요. 이거 봐봐. 어촌할 때 물고기 풍년 들게 제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고기 풍년 들게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풍어제예요. 그 제사 왜 드리겠어? 물고기 많이 잡게 하고 안전하게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지내겠죠? 그죠? 다 똑같겠죠? 배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많아요. 아까 방파제도 그지? 안전을 위한 시설이죠. 주민들이 서로 생산 활동을 도와요.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생산 활동을 도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이 해야 될게 많아. 같이 해야 될 게. 만약에 철순의 집 배가 딱 들어왔어.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대고 많이 잡아왔어. 그 철수 엄마 혼자 정리해야 되겠니? 물고기 상하는데? 철순의 거 먼저 도와주고 또 다음에 영인의 배 들어오면 그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농촌은 서로 도와줄 일이 있나? 모내기 정도? 그지? 모내기 정도? 또는 뭐 비닐하우스에서 뭐 특수 작물을 할 때는 도와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촌보다는 덜 도와줄 거야. 그지? 어촌보다는. 자, 그 다음에 어촌에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체험학습장, 주로 뭐 갯벌 체험학습장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알겠지? 관광업도 발달했어요. 잡은 생선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겠죠. 그지? 생선을 보관하는 시설. 어떤 거겠어? 냉동창고 같은 거겠지? 오징어나 고등어나 이런 거막 얼려놓겠지? 그지? 맞죠? 또 판매하는 시설도 있고요. 고기잡이와 관련된 시설이 많아요. 자, 우리 산지촌 봅시다. 산이 보이네요. 이 논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긴 논을? 계단식 논이라고 그래요. 계단식 논. 계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산에서 논농사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흘러가니까 여기가 일단 평평해야 되잖아, 다. 그러니까 산지촌에서 논농사를 질 때는 계단식 논밖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는 그래도 계곡물이라도 흘러오나 보네. 그지? 비가 많이 오나 보네. 원래 산에서는 이렇게 논 만들기가 힘든데 이 계곡물이라든가 물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산이 있고요. 숲이 있죠.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요. 산지촌에는. 산 비탈에는 여기는 뭐겠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그냥 노는 데가 아니겠죠? 밭이겠죠? 밭. 응? 경사진 밭이에요. 그냥 놀리지 않아요. 나무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뭔가를 기를 거예요. 그죠? 씨앗을 뿌렸을 거 아니야. 밭이에요. 경사진 밭이에요. 산지촌에서는 경사진 밭이라든가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자요. 산에서는 산나물도 캐고요, 약초도 캐요. 버섯도 재배하고요, 꿀벌도 키워요. 그걸 양봉이라고 그러죠. 양식, 봉. 벌들을 봉이라고 그래, 그지? 응? 한문으로 양봉. 그지? 양식, 그지? 양식장.
그다음이 숲에서는 목재, 나무도 얻어요. 광산에서는 지하 자원도 얻어요. 이런 거 석탄도 캐고요, 금도 캐고요, 은도 캐고요, 석회암을 캐요. 석회암으로 뭐를 하죠? 갈아서 구워가지고 또, 그러니까 구워서 갈아서 뭐를 하냐면 시멘트 만들어, 시멘트 가루. 알겠죠? 산지천에서 볼수 있는 시설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는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어요. 버섯 재배장도 있고요. 산림욕장도 있어요. 산림욕. 그 숲에서 나무에서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거를 맞으려고 산림욕을 하죠. 농촌 어촌에 비해서 어때? 공동 생산 활동이 어때요? 적어요. 같이 할 일이 없어. 같이 할 일이 없어. 그냥 지 혼자 어떻게 하면 돼? 산나물 캐면 돼. 지 혼자 버섯 캐고 꿀벌 캐고 그러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